예, 우리 고경일 교수님 다음 순서 우리 송영길 전 대표 내가 와 예, 기다리고 계시다 그럽니다. 자 지금 아이고전이 일본 가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죠? 예. 갔다 오셨어요? 예, 일본에서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네. 진행을 했고요. 네. 네. 요코하마 시민 갤러리 아자미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예. 일단 예. 시에서 운영을 하는 갤러리인데요. 네. 한번 여기에 공모를 해서 이제 뽑혀야지 전시가 열려요. 네. 뽑혔거든요. 그러면 우익들이 협박을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시 기간은 무조건 해야 되는 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예.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5명 정도가 붙어서 네. 우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트위터나 홈페이지를 계속 체크해서 움직임을 감시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전시장에 올 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전시 방식이었어요. 사전 예약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거의 부천거리거든요. 전시장이. 예. 이게 교통이 엄청 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루에 100명, 150명씩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일본 시민사회에 양심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함께 하려는 분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네. 것들을 느꼈습니다. 네. 그 이게 간도 대지진 100주년 그죠? 그 기념이죠. 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간도 뭐 잠깐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 간도 대지진 사건 좀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작품 하나씩 볼까 하는데 간단한 예. 계략적으로 예. 우리나라 그 독립신문에 1923년도에 실린 네. 기사에 보면 네. 거의 6,661명 정도가 학살이 됐다라고. 조선인이 뭐 우물 안에다 독을 풀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일본 여성들을 뭐 겁탈한다, 뭐, 그 형무소를 습격한다, 네. 뭐, 군대와 싸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져서, 네. 정말 제노사이드죠. 네. 엄청난 대량 학살이 있었는데요. 네. 되게 슬픈 거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전시한 요코하마 지역에서 거의 4천 명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통계로 네. 잡힌 희생자들만 6,661명 중에서 요코하마 지역이 거의 3,998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연구자들이. 예. 근데 그거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부두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의 그 학살하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조선인이라고 하는 조센증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이식으로 돌멩이. 그게 무슨 얘긴가 했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돌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학생들은 거의 죽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간도 대지진 학살 사건이 지금 전혀 규명되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전혀 규명되고 있지 않고 일본 않습니다. 정부도 성의 있는 뭔가 내놓지도 않고 전혀 그래서 하고 이제 그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작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네. 작품 하나하나 좀 띄워 주시죠. 예. 예, 요건 뭡니까? 아, 예. 지난번에도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도쿄에 있는 그 이게 이제 교수님 고객님의 예, 제 작품입니다. 네, 네, 네. 일부 그 예, 아라카와라고 하는 강변에서 일가족이 몰살이 됐다. 예. 그리고 몇백 명이 일본 군에 의해서 기관총에 난사돼서 그 자리에서 모두 즉결 처분됐다라고 네.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가족 속에 이제 여자아이가 있다는 그런 기록들 보면서 네.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예. 그 아이는 정말 이 어른들이 만든 끔찍한 세상 속에서 영문도 없이 네. 죽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감정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 네. 작업을 했던 거고요.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스케치하고 채색한 거를 AI에다 집어넣고 글쎄 말이에요. 또 인물도 집어넣고 해서 이게 새로운 제작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이렇게 네. 작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작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예, 불령선인의 묘라고 그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에 반대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량하다, 되게 삐뚤어져 있다,
너희들이야말로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를 불령선인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아마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반딧불의 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네. 아주 그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 네. 내용은 일본 도쿄가 미군한테 공습을 받아서 네. 자기들이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예. 근데 반전 영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은 희생자다,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거를 비틀어 가지고 예, 조화진 작가가 불령 선진의 묘, 너희들이 희생자면 네. 그러면 조선인들은 그러면 뭐냐 라고 하는 걸 비틀어서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 예. 작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박재동 화백의 박재동 선생님 예. 작품이고요. 어후, 요즘 예. 박재동 선생님께서 동화 작업을 하는데 네. 좀 많이 끔찍해서 놀랐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찾아가지고 동화를 엮다 보니까 끔찍한 자료들이 많아요. 네. 박재동 선생님이 끔찍하게 그리고 네. 싶어서 그린 게 아니고요. 간토 학살에서 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런 사례를 그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을 작업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네, 칼로 이제 한국인들을 살해하는 장면 같네요, 그죠? 아, 예, 톱으로 뭐 톱으로 예. 여성을 저 아유 처참하게 예. 입으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것이 간도 대지진 학살 사건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장면 좀 예. 예 요거는 뭐, 뭐죠? 그 왼쪽에 손이 보이시잖아요. 네. 요거는 입체 작품이고 소녀상을 만든 김석영, 김은성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네. 그 손 끄트머리가 다 뭉개지고 네. 바스러졌잖아요. 그 얼마나 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일을 하러 간 노동자고 네. 그 한 푼 한 푼 벌어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을 거라고요. 가정에 돈을 붙이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간 건데 네. 그 소중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이, 자기 가정, 자기 집은 지키고 싶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도, 이건, 그 다음 작품 볼까요? 이거는 일본 작가 같은데요? 그 다음. 네. 예, 예, 예. 뭐, 그, 마야마 타다시 작품 국가의 시계고요. 네. 일장기를 블랙으로. 아, 일장기구나, 이게. 예. 아.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예. 이렇게, 그, 가시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죠. 아, 네. 예, 그게 뭐예요? 일본에서는 정말 공개하기 힘들었던 작품인데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고 예.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예. 꽁꽁 싸매고 있다. 그래서 이 철망으로 둘러싸고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아픈 일본의 현실을 일본인 스스로가 일본인 스스로 하는 거네요. 예, 작업을 한 겁니다. 아, 예. 요 감자밭은 뭔가요? 오카모토 하고로모. 아, 예, 뭐 그 오카모토 하고로모 씨의 작품이고 예. 추상 작품이고요. 이 그 당시에 먹을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조선인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가장 그 도심에서 외곽에 있었고 네.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곳이었고. 네. 그 거기에서 이제 감자밭을 일구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아. 그리고 저 일본인들이 이제 고기를 먹는 문화가 그렇게 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 내장이라든가 돼지 내장 같은 것들을 버리면 그걸 이제 주워다가 먹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자밭의 의미를 오카모토 하고로모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선인들의 생명 그리고 네. 조선인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작품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아이고전이 9월 1일부터 시작하셨죠, 지금? 예, 지금 전태일 기념관에서 네. 네. 작품 엄전을 하고 있고요. 네. 9월 10일 날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 포스터 좀 보여주세요. 네, 김 부장님. 예, 요거죠. 예.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최근 또 얘네들이 또 김명원까지 폄훼하고 말이죠. 거기 가서
했다고 그거를 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간도 대학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뜻 있는 우리 그러니까 예, 이 아이고전을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예.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일본 안에서도 싸우는 시민들이 있다. 아. 그러니까 1923년도에 일본 중의원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부치 도요 키치라는 네. 의원이죠. 조선인한테 사죄하고 유족들을 구제하라. 네. 이게 80년 전에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0년 후에 일본 변호사협회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한테 거의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살이란 부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선 다시 또 23년 올해 5월 23일에 네. 입헌민주당의 스기요 히데야 씨가 이야기하죠. 교과서에 다수 기록되어 있고 일본의 국립 도서관에 자료가 있고 그리고 1923년 기록을 그 친구들이 정말 일본 사람들이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방제회의 이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시를 하는데 네. 일본에서 우리가 그 기자들을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당연히 왔고요. 예. 가나자와 신문, 그 요코하마 지역이죠. 도쿄 신문 왔고 심지어 요미우리도 왔습니다. 아, 요미우리까지. 요미우리까지. 네, 그 포스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예. 그 기자들은 거의 하루 종일 우리한테 묻고 취재하고 물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실망스럽게 예. 기사는 나왔지만 하루 종일 우리들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도 아이고전 9월 1일 날 오픈하면서 보도자를 뿌렸는데 한국 기자들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무도 오지 않으셨어요. 또 아사히 신문이 왔고 또 주간 금요일이라고 진보적인 잡지가 예. 왔고 홋카이도 신문이 왔습니다. 근데 적어도 기자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지 아닌지 와서 보도자를 보셨으면 사진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카톡 보내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진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이런 거는 받았는데 진지하게 물어보는 기자가 없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시네요. 또 일본도 갔다 오시고 네. 또 이렇게 이 9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아이고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네. 우리 작가들이 뭐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네. 다만 일본인들도 계속 싸우면서 자기네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내부에서 정작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보수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네. 후쿠시마 방패수 문제를 갖다가 일본보다 더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그 동상을 자기네가 먼저 나서서 그걸 없애자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강제동원에 대한 변제를 하라고 했음에도 그걸 갖다가 제3자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내고 있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아이씨. 일이고 예. 정말 가능하다면 기회가 되면 제가 너무 과격한 발언인지 모르겠으나 반민특위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과격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땅에는 보수나 우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시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줘서 와주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고경일 생명대 교수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